자, 치즈 닭갈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구마가 달달하니 맛있군요. 아, 근데 마늘은 별로 선호 안 해가지고. 마늘이랑, 아이고. 생마늘은 좀. 매움이 느껴지는구만. 마늘의 힘인가. 아우, 마늘이. 깻잎은 세 장이로군요. 상추가 세 개, 깻잎이 세 개인 거구나. 닭갈비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저씨 당뇨 빼달라고 그랬고. 아 그러네. 리뷰 이벤트를 찍었어야 됐는데. 당면이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 마늘인가요? 이제 하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예, 아이템 가격은 경매장을 참조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별로야. 아, 나 오이는 꼭 별로 안 좋아해. 아,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당면을 좋아했는데 찜닭을 먹은 이후로 찜닭을 먹는데 당면이 줄어들지 않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당면은 별로 선호 안 하게 되더라고. 좋아하는 거. 아,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와, 뭐, 먹고 싶다고.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배달료 900원이에요.
아, 예. 근데 피자 치킨도 별로 선호하네요. 아우. 아, 근데 볶음밥이 너무 짜다. 이게 둘다 짜가지고. 둘다 짜. 2개가 엄청 짜네. 와, 이것도 달거든. 이거는 짜. 달고 짜고. 아, 그냥 장면 빼달라 그럴 거야. 그게 아쉽네. 장면을 넣은 게나 실수였다. 배불러. 아우, 식초. 제가 차마 오이는 꼭 하고 당면은 못 먹겠군요. 샐러드도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일반적인 맛이에요. 내가 생각한 맛. 그 정도?
흘리어 저 참 당면하고 오이 있는 거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